2019년 FRM 마켓 리스크 강의가 완료됐는데요. 지금 2020년 그 FRM 커리큘럼이 약간의 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마켓 리스크에 한해서. 마켓 리스크는 그좀 소폭으로 그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그 보강 시작하기 전에 그 안내를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그 업데이트 됐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교재 기준으로 2020년 FRM 마켓 리스크 파트 2죠. 먼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요. 업데이트된 부분이 2019년 대비예요. 2019년 대비 업데이트된 부분이 그 2020년 교재로 그 리딩 7, 그다음에 리딩 8, 그다음에 리딩 9. 자, 이게 2019년 교재에서는 리딩 6이었어요. 그리고 8은 리딩 7이었고, 9는 그대로 리딩 9였다. 이분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나 사실상 내용은 똑같다. 바뀐 게 없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요. 일단 그 슈에저 교재 기준으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딜리션.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딜리션. 과거에 2019년 리딩, 19년 넘버 8이었다. 이 넘버 8의 주제가 뭐냐면, statistical correlation 모델. 자, 여기서 우리 랭크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했죠. 랭크 코릴레이션. 예. 랭크 코릴레이션 배웠고, 뭐 스피어만이나 이런 거 배웠는데, 캔들 타워 이런 거 배웠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문제가 많았죠. 항상 교재가 잘못 서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딜리션 삭제됐어요. 예. 그다음에 애드된 부분이 있다. 추가된 부분, addition from operating. 자, operating 과목에서 추가로 들어온 게 있다. addition. 뭐냐? 그 2020년 교재로 reading 3. 자, reading 3. extreme value. extreme value가 추가가 됐다. 예. extreme value theory. 이게 operating에서 추가됐고요. 두 번째. 자, 맨 마지막 장이죠. 리딩 16. 리딩 16. 16에 FRTB가 추가됐다. FRTB. Fundamental Review of Trading Book. FRTB가 추가됐다. 이거 오퍼레이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이 에디션, 추가된 부분을 보강한다. 리딩 3과 리딩 16을 보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표를 만들어서 그 핸드아웃을 게시할게요. 예. 자, 이렇게 됐다. 업데이트는 자, 스터디 가이드에 나와 있긴 한데 내용은 바뀐 게 없다. 그다음에 삭제된 부분이 있다. 2019년 리딩 8. 랭크 코릴레이션 부분이 삭제가 됐다. 그다음에 추가된 부분은 리딩 3의 익스트림 밸류 티어리, 리딩 16의 FRTB. 이두 부분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리딩 3.
익스트림 밸류부터 시작할게요. 리딩 3, 25페이지. 2020년 교재예요. 2020년 교재. 2020년 교재 페이지 25페이지. 자, 리딩 3, 익스트림 밸류 Theory 페이지 25페이지. 자, 25페이지. 이그잼 포커스를 읽어볼게요. 이그잼 포커스. Extreme values are important for risk management because they associate with catastrophic events such as the failure of large institution and market crashes. 자, extreme value는 뭐예요? Extreme value는 그 평균에서 벗어난 극단값들이죠. 극단값, outlier들. 자, 그 positive outlier 말고 negative outlier. 즉 손실이 나는데 아주 크게 나는 경우 많지가 않죠. 그러나 outlier, 극단값이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자, 댐을 만들어요. 댐을 만드는데 자, 평균이 있어요. 에버리지 수위가 있어요. 에버리지 레벨이 있고 자, 홍수가 나요. 범람이 돼요. 이렇게 범람이 되는 게 뭐죠? 이게 익스트림 밸류다. 예. 그러나 이 댐을 설계할 때는 이 익스트림 밸류에 대한 예, 방안이 있어야겠죠. 익스트림 밸류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예. 흔치는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예, 어느 확률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거죠. 익스트림 밸류.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금융에 있어서 홍수 같은 사건들이 뭐예요? 그 재난적인 사건들, catastrophic event, 뭐죠? failure of large institution, 기관이 뭐 부도가 나거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market crash, 시장이 붕괴되거나 이런 거죠. financial risk를 생각하면 된다. 자, 세 번째 줄, since they are rare, 드물긴 하지만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modeling such events. 그런 이벤트들을 모델링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은 이제 challenging task 어렵다 이거죠. In this reading, we will address the 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distribution을 배우고 and peak over threshold approach, 자, POT approach도 배우고 as well as discuss how peak over threshold converges to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 distribution도 배운다 이런 거죠. 자, 그 GEV distribution, POT approach, 그다음에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 distribution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는 거죠. 자, A로 3-A로 넘어갈게요. 자, explain the importance and challenges of extreme value in risk management. 자, 읽어보자. 자, 밑에 패러그래프. The occurrence of extreme events is rare. However,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se extreme events for risk management, since they can prove to be very costly. 그렇죠. 드물긴 하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여파가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런 익스트림 밸류에 대해서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treme values are the result of large market declines or crashes, the failure of major institution, the outbreak of financial or political crisis or natural catastrophe.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줄. 끝에 the challenge of analyzing modeling extreme value. 자, 이래서 이런 extreme value를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것은 is that there are only a few observations for which to build a model. 자, 모델을 만들고 싶어도 observation 관측값이 적다는 거죠. 예,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And there are ranges of extreme values that have yet to occur. 그런 거죠. 예,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To meet the challenge, researchers must assume a certain distribution. 그래서 이런 로스 익스트림 밸류를 모델링 할 때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The assumed distribution will probably not be identical to the true distribution. 자, 이런 모델링된 분포는 그 예측된, 가정된 분포는 실제의 분포와 다를 수도 있다. Therefore, some degree of error will be present. 그래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오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Researchers usually choose distribution based on measure of central tendency, which misses the issue of trying to incorporate extreme values.
그래서 자, 센트럴 텐던시라는 건 뭐죠? 중심 극한 정리죠.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텐던시. 자, 우리가 보통 확률 분포를 가정할 때 자. 자,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는 거죠.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자, 이런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균 민에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 중심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중심에 몰려 있다. 자, 민 유니크한 자, 단일한 평균의 자, 옵서베이션이 클러스터링 모여 있다라는 게 센트럴 텐던시예요. 텐던시. 자, 유니크한 민, 단일한 평균의 관측값이 클러스터링 모여 있다라는 게 센트럴 텐던시다.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줄. 근데 이런 분포가 사실상 익스트림 밸류스, 아웃라이어들의 분포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로스, 테일에 있는 자, 익스트림 밸류의 디스트리뷰션은 과연 어떨까? 이런 얘기죠. 예. 모집단의 분포가 아니라 이 테일, 테일에 모여 있는 익스트림 밸류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떨까? 이건 센트럴 텐던시의 가정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이게 뭐예요? 자, GEB 디스트리뷰션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GEB 디스트리뷰션. 자, 이게 확률이고 이게 로스라고 했을 때 물론 플러스로 표현됐지만 마이너스예요. 실증 내용의 실제는 마이너스다. 로스. 로스다. 예.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B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5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줄 researchers need approaches to specifically deal with extreme values estimation. 그래서 리서처 그 연구자들은 그 리스크 매니저들은 이런 익스트림 밸류의 추정에 있어서 다른 분포를 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나머지 읽어 보세요. 자, 26페이지 익스트림 밸류 티어리 에러 3-2. 그래서 익스트림 밸류 티어리를 공부해 보자. 예. 그 밑에 패러그래프. 자, extreme value theory is a branch of applied statistics that has been developed to address problems associated with extreme outcomes. 그렇죠. extreme value theory라는 것 자체가 이런 extreme outcomes, outlier, 바람직하지 못한 outlier들을 해결하는데, 예측하는데 필요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EBT focuses on the unique aspects of extreme values and different from central tendency statistics. 자, EBT, Extreme Value Theory는 그 Extreme Value의 독특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Central Tendency, 중심 극한 정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예. In which the Central Limit Theorem plays an important role. 예. 그 다음 Extreme Value Theorems provide the template for estimating for parameters used to describe extreme movements.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What approach for estimating parameters is the Fisher-Tippett theorem. According to this theorem. 자, Fisher-Tippett theorem. 이게 말하자면 GEB distribution이라는 거죠. Fisher. 자, 이거는 central tendency고요. 자, 모집단은, 자, parent. 모집단의 분포는 Central Tendency, 중심 극한 정리를 따르고 자, Loss, 자, EB, EB들은 자, GEB를 따르고 이거는 어떤 정리가 있느냐 Fisher-Tippett Theorem이 있다 Theorem, 네. Theorem을 따른다 네.
GEB는 피셔 티페 theorem을 따른다는 거죠. 예. 즉, 읽어볼까요? According to this theorem, 두 번째 paragraph, as the sample size n gets larger, 자, extreme values, EV, 이 n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자, extreme value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loss distribution은, 자, extreme의 distribution, 이 extreme의 distribution, 이 꼬리의 tail의 distribution은 GEB distribution을 따른다. 이게 바로 Fisher-Tippett theorem이에요. n이 충분히 클 때, 예. extreme value가 많아지면, 예, 그, extreme의 분포, distribution of theorem, 아, distribution of extremes. 그 극단값들의 분포는 GEB distribution을 따른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이 테일에 밀집되어 있는 extreme value의 distribution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Fisher-Tippett theorem을 통해서 이 익스트림 밸류의 그 observation 관측치가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 이 익스트림 밸류 이 테일의 분포는 익스트림 밸류의 분포는 자 GEB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게 피셔 티펫 디어럼이에요. 자 밑에 수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글쎄요 저희가 논할 수식은 아니에요. 예, 뭐 시간이 많으시면 한번 뭐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자, GEB 디스트리뷰션은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다. 자, 뮤 여기다 넣을게요. 뮤가 있고, 뭔가 베타가 있나요? 베타가 있고, 아 시그마가 있군요. 시그마. 자, 시그마가 있고, 자, 사이가 있다. 사이. 뮤는 뭐요? 예, 예. 이게 로케이션 파라미터. 파라미터. 평균이죠, 평균. 자, 시그마는 분포, 스케일 파라미터. 자, 사이는 뭐예요? 쉐이프 파라미터. 자, 그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엘지브라, 그 수학보다는, 예, 수학 무시하시고, 이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파라미터에 대한. GEB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그래 이해가 중요하다. 자, 로케이션 파라미터, 스케일 파라미터, 쉐이프 파라미터가 있다. 근데 우리 위에 두 가지는 알죠. 평균이나 분산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아는데 쉐이프 파라미터란 뭐냐? 이 테일 인덱스예요. 테일 인덱스. 자, 즉 테일 인덱스. 꼬리가 얼마나 두텁냐? 그 정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는 그 not algebra. 자, 우리가 대수적으로 우리 통계학에서 계산하듯이 대수적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값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estimated by regression analysis. under assumption. 자, 이런 파라미터들은, 자, GEB, 자, extreme value theory에 나오는 파라미터들은 대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값이 아니고, 자, 특정한 가정을 한 상태에서 regression analysis 통해서 추정되는 값들이다. 예. estimation이 estimation. 알지브라가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을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 시사하는 바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으면 된다. 네. 자, 쉐이프 파라미터가 제일 중요하다. 테일 인덱스. 자, 그래서 자, 26페이지 그 브랭킷 안에 있는 그 수식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The parameter mu and sigma are the location parameter and scale parameter. 그렇죠? mu는 location parameter, sigma는 scale parameter, respectively, of the limiting distribution. 자, although related to mean and variance, they are not the same.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통계학에서 말한 대수적으로 증명되는 값들이 아니고, 예,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서 추정되는 estimator, 그러니까 estimation이기 때문에, 자, 정확히 평균이나 분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The symbol psi is the tail index indicates the shape of or heaviness
of the tail of the limiting distribution. 자, 이 분포 GB distribution의 shape 파라미터다. 그렇죠? There are three general cases of GB distribution.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자, 번호가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1번, psi가 0보다 크면 the GEB becomes a Fichet distribution and tails are heavy as is the case for the T distribution and Pareto distribution. 자, number 2, psi equals 0. 자, psi가 shape 파라미터가 0면 GEB becomes the Gumbel distribution. 자, Gumbel distribution을 따르고 tail은 얇다라는 거죠. light as is the case for the normal and log normal distribution. psi가 0보다 작다 and GEB becomes the wavel distribution and the tails are lighter than normal distribution.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저 세 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 자, psi의 이게 shape 파라미터죠. shape 파라미터인데 자이에 따라서 자, GEB 디스트리뷰션의 꼬리가 테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게 자, 확률이에요. probability x, x의 확률. 자, 이게 로스고. 예.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GEB 디스트리뷰션이다. 우리 했죠? GEB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 빨간 선이 프리셰트 디스트리뷰션. 자, 불어예요, 불어. 프리셰트. 프랑스의 수학자예요, 프리셰트. 프리셰트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프리셰트 디스트리뷰션은 사이가 0보다 크다. 꼬리가 두텁죠? 0보다 크고. 자, 밑에 GEB 디스트리뷰션은 뭐죠? 자, 이게 건벌이다, 건벌. 건벨. 이게 건벨 디스트리뷰션이다. 여기가 싸이가 0이다, 0. 꼬리가 얇죠?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쉐이프 파라미터는 꼬리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다. 예. 자, 어느 게 더 보수적이에요? 프리셰트이 더 보수적이죠? 왜냐면, 익스트림 밸류, 아웃라이어, 그레이 로스는 항상 발생한다라는 거죠? 확률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가정하는 게 보수적이다. 프리셰트. 자, 싸이가 0보다 큰 거. 예. 자, 싸이에 따라서, 싸이 값에 따라서 두 가지 분포가 나온다. 웨이벌 디스트리뷰션은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의미가 없어요. 자,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예. 자, 이게 말하자면 T분포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자, 모 집단이 T분포를 보일 때. 예, 모 집단의 T 디스트리뷰션. T분포를 보일 때 예. 사인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0일 때 자, 쉐이프 파라미터가 0일 때는 노멀 오어 로그 노멀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두 가지 분포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쉐이프 파라미터에 따라서 분포의 꼬리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이런 분포가 있다. 자, 26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Distributions where psi 0보다 작을 때 do not often appear. 그렇죠. 실제 발생하지, 그 wavel distribution이라는 것은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 예. Therefore, financial risk management analysis can essentially focus on the first two cases. 그래서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예. 자, 확률이 정규분포보다도 낮다. 이게 의미가 없죠. 파이낸셜에서. 정규분포보다도 확률이 낮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예. 27페이지. 그래서 어떤 어썸션이 있느냐. 세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자, 27페이지 맨 위에 패러그래프 1, 2, 3번. 1번 assumption이에요, assumption. 자, 우리가 그 extreme value를 그 모델링 할 때 기본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기본 가정에 따라서 예, 실제로 디스트리뷰션의 shape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정을 해야겠죠? shape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을 해야 분포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ssumption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파라미터들은 특정 어썸션 하에서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에스티메이션 된다. 대수적으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넘버 원. The researcher is confident of the parent distribution. 그러니까 리서처는 뭐예요? 모집단에 대한 분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If the researcher is confident, it is a T distribution. 아까도 얘기했죠? 모집단의 T distribution이다. 그러면은 싸이를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프리셋 분포를 그린다는 거죠. 자, T distribution이 뭐예요? 이게 정규분포라고 했을 때,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T분포는 어때요? 꼬리가 두텁죠? 자, 이게 T분포다. 어, 꼬리가 두텁다. 패트해. 이게 T분포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리셋을 쓴다는 거예요. 2번. 2번은 뭐, 읽어보면, The researcher supplies a statistical test and cannot reject the hypothesis size equal zero. 자, cannot reject가 뭐죠? 자, 그 문장의 첫 번째 문장에 cannot reject가 뭐예요? accept죠,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psi가 0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예, assumption은 psi가 0이다. 예, 하나만한 얘기예요. 이거 2번은 무시하시고 1번, 3번만 아시면 돼요. 자, 1번 얘기했죠? 3번. The researchers may wish to be conservative and assume psi 0보다 크면 to avoid model risk. 모델 리스크가 뭐예요? 너무 낙관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범위를 벗어나서 extreme value가 observation, observate 되죠?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프리셋을 가져간다는 거죠. 어. 레어하긴 하지만, 드물긴 하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모델 리스크다. 너무 낙관적으로 추정하면 모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의 경우, 사인은 0보다 크다. 예.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돼요. 예. 다음, 27페이지. Fix over threshold. POT approach죠. POT approach. 자, fix over threshold은 이런 거예요. 자, fix over threshold는, 자, fix over threshold, POT, fix over threshold approach. 자, POT approach는 뭐냐면, 이렇게 그, 이게 time이에요, time, 시간. 이게 observation. 자, 이렇게, 관측이 돼요. 시간에 따라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관측값이에요. threshold 예. 임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임계선 threshold 이렇게 이게 threshold이다. 임계선을 결정하고 이 임계선을 넘어서는 이런 extreme value에 대해서만 예,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뭘 따른다?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네. 그래서 이 threshold를 자의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model is 자의적으로 설정하면 되면 no longer applicable.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자의적으로 설정하면. 예. 즉, 뭐예요? 자, higher
enough and lower enough.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당하게 높이 또 너무 높지 않게 적당하게 낮게. 예. 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높고 적당하게 낮아야 된다. 예. 그래서 higher enough and lower enough가 돼야 된다. 자의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threshold의 설정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아울라 익스트림 밸류 모델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다. 예. effective. effective 모델. 예. 그렇죠? 특정 threshold를 넘어서는 것만이 extreme value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관측하는 게 아니고 threshold를 넘어가는 것만 extreme value라고 할 수 있으니까 모델링이 정확성이 높겠죠. 그러나 GEV distribution은 어때요? GEV distribution은 자, 타임이 있고 observation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값을 측정하는데 자, 블락킹을 한다. 자, GEV distribution은 블록 맥시마. 자, 이 블록을 설정한다. 블록을. 그 구간별로 블록을 설정한다. 다 이렇게 블록을. 블록을 설정해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게 블록 맥시마다. 예, 굉장히 헤비하죠, 모델이. 그러나 이건 모델이 라이트하고 정확하다. 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읽어볼게요. LO 3-C 27페이지 Fix over threshold 보드체 제목 아래 패러그래프 The fix over threshold POT approach is application of extreme value theory to the distribution of excess losses over high threshold. 그렇죠? Threshold을 넘어가는 것만 예,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The POT approach generally requires fewer parameters than approaches based on extreme value theorems. 자, 여기서 파라미터가 적다고 그랬어요. GEV distribution보다 파라미터가 적다. 자, 이게 GEV 파라미터죠. 이게 GEV 파라미터고. 자, POT, 즉, POT, 다시 말해서 GP, GP 파라미터는 어떤 게 있죠? 자, 베타가 있고 역시 사이가 있다. 베타는 뭐예요? 스케일 파라미터. 스케일 파라미터. 사이는 쉐이프 파라미터. 네. 자, 두 개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GP와 GP는 스케일 파라미터와 쉐이프 파라미터를 공유하지만 로케이션 파라미터는 없다. GP 파라미터. 왜 그러냐를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분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P 파라미터, 즉 제너럴 파레토 디스트리뷰션, 즉 POT 어프로치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베타와 사이 두 가지뿐이다. 스케일과 쉐이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아래 뭐 수식 나오고 뭐 의미가 있는데 뭐 수험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LO 3-C 27페이지 LO 3-C 그 아래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그 수식 아래 이런 게 있어요. 수식은 무시하세요. 예. This is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for x given that the threshold is exceeded by no more than x. The parent distribution of x can be normal or log normal. However, it will usually be unknown.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this is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for x.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conditional. 자, 수업 목적상 이렇게 이해하세요. conditional과 unconditional의 차이는 뭐냐?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의 차이. 자, 컨디셔널이라는 거는 자, x 확률 variable x가 확률 변수 x가 x i가 serially
correlated. 자, serially correlated 돼 있다는 거. autocorrelation이죠? autocorrelation. 언컨디셔널은 뭐예요? 언컨디셔널. 자, 베리어블 x가 xi가 is not correlated. 자, 수업 목적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컨디셔널이라는 건 autocorrelation이 있는 거고 언컨디셔널은 correlation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는 이 POT 어프로치를 설명하면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매우 헷갈리는 진술이고요. 자,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자, GEB 디스트리뷰션, POT 어프로치, Generalized Pareto 디스트리뷰션은 모두 언컨디셔널이에요. 언컨디셔널. 예. 변수 유니베리에이티브. 유니베리에이. 변수가 하나예요, 하나. 아, 언컨디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장 무시하시면 돼요. 예, 이해 안 되셔도 넘어가세요. 예. 원래 원서를 축약해서 문장을 잘라서 붙이다 보니까 이 문장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수업 목적과도 무관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지금까지 배운 자, POT, GEB, Pareto,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은 언컨디셔널이다. 단일 변수예요. 코릴레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유니베리에이티브다. 자, 넘어가고 다음에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자, POT 분포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쭉 읽어보시고요. General Pareto Distribution 설명드렸고 2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8페이지 그 위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The tail or shape index parameter psi is the same as it is in GEB theory. 그렇죠? shape parameter죠? shape parameter. It can be positive, zero or negative. But we are main interested in the cases when it's zero or positive. 제가 얘기했죠? negative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psi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없다.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두 가지 경우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Here, the beta symbol beta represents the scale parameter. 여기서 베타는 스케일 파라미터다. 아. 자,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은 GEB 디스트리뷰션보다 변수가 하나 작다. 즉, 로케이션 파라미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The GP distribution exhibit, 두 번째 패러그래프, a curve that dips below the normal distribution.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The GP distribution then provides linear approximation of the tail, which more closely matches empirical data.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GP distribution은 linear approximation, 선형 추정, 꼬리에 대한 선형 추정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형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empirical data, 실증 데이터와 일치하는, 예. GP distribution의 선형 함수, 아니, 선형의 설명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말로 하니까 어렵다. 이거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실제로 그 extreme value라는 게 어떻죠? extreme value라는 거는 클러스터링 한다. 모여 다닌다는 거죠? 모여 다닌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자, 이게 로스예요, 로스. 실질적으로 음수죠, 음수. 자, 로스고, 이게 누적 확률 밀도 함수. 즉 CDF라는 거예요. 자, 누적 확률 밀도 함수의 최대값은 1이죠, 1. 네. 자 이렇게 실증 데이터를 봤더니 클러스터링한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시리얼리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한번 터지면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피리컬 데이터는 대충 뭐 완전한 선형은 아니지만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 이게 임피리컬 데이터다. 임피리컬 데이터. 근데 GP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의 CDF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 뭐 대충 일치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GP Distribution.
자, 어느 정도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선형의 설명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네. 자, since all distribution of excess loss is converged to the GP distribution, 자, excess loss는 GP distribution에 수렴하기 때문에 it is a natural model for excess losses. It requires a selection of U, which determines the number of observations, and U, in excess of threshold value. 아까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excess value를 모델링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자연계와 실질과 일치한다. 예,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 28페이지 위에서,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 Choosing the threshold involves a trade-off. 아까도 얘기했죠? trade-off가 있다. 이 threshold를 설정하는 거는 trade-off가 있다는 거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 It needs to be high enough so the theory can apply. 자, enough.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라는 거죠.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노멀한 값이에요. threshold가 충분히 높아야 익스트림 밸류를 추출할 수 있다. higher enough. And, but it must be low enough. 또한 낮아야 된다. 충분히 낮아야 된다. 왜? So that there will be enough observation to apply estimation techniques to the parameter. 너무 높으면 어때요? 임계점이 너무 높으면, 임계선이 너무 높으면, extreme value가 unobserved죠? 관측이 안 된다, 관측이 안 돼. 그럼 모델을 수립할 수가 없다. unobserved. 그래서 둘 사이에는 trade off 관계가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